코피가 펑! 펑! 펑펑! 펑펑펑펑!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 컨셉은 욕망토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1탄의 이 뜨거운 반응들, 오늘은 제가 예고 드렸던 대로 1탄과는 조금 색다른 꾸금 웹툰 추천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설 원작도 있지만 오늘은 전부 웹툰으로만 준비를 했고요. 1탄에서 제외했었던 BL과 GL을 오늘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교거리 기졸초풍하는 꾸금 웹툰 소설 추천 2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후반으로 갈수록 세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작품은요, 심리적으로 독자를 휘어잡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작품, 네온비 안나레 작가님의 미완결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다음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고, 나쁜 상사로 유명한 네온비 작가님, 그리고 세컨드 X같은 친구의 안나레 작가님이 뭉친 최강 조합을 자랑하는데요. 미완결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예술 잡지사 기자인 여주인공 유진이 베일에 쌓인 인기 소설 작가 선은호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 미결이 엮이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발생하는 다각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호라는 작가가 40대 추정의 싱글 여성인데요.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우며 흥미가 생기는 일이 있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성격입니다. 여주인공 유진의 남자친구 미결에게 흥미를 느끼면서 둘 사이를 휘젓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소시오패스인가? 했는데 상대의 심리나 감정을 파악하는 게 정말 정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개성이 강한 캐릭터입니다. 두 작가님의 과거 작품들을 보면 이미 힐링물이 될 수 없다는 건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분명 로맨스를 다루고 있긴 한데 왜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죠? 주인공들의 감정적인 혼란 그리고 결핍을 적나라하게 다루는 작품이며, 특히 선은호 작가가 주인공들을 조종하려는 과정에서 독자들도 같이 속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됐나?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심리 드라마의 끝판왕이고요. 이 작품의 단점은요, 서터레스받아 독자들을 힘들게 하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서터레스받고요. 근데 좋은 의미로 독자의 멘탈을 터지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역시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인물들의 생존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그려지는 GL 작품, 원작 소설 현은미 작가님의 웹툰 치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옛날에 GL에 처음 입문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밀히 따지면 GL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꾸금씬이라던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반 드라마 장르에 가까워요. 치정은 가문의 아버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전이 되는 순호,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붙어 지내던 향이가 함께 궁녀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존, 질투, 욕망이 엮이는 치정 로맨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치정 로맨스라기보다는 정치 로맨스에 가깝지 않나. 궁 안에서 두 주인공이 들들 볶이고 굴리면서 고생길을 버텨내는 게 거의 피폐물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주인공의 사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헤테로 로맨스 시대물 작품 중에 여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궁정 내의 권력과 정치 몰약 안에서 드러나는 두 인물의 선택,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어떤 분들은 치정이 달달한 연애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는 평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호기와 향이의 정신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유대감이 길지 않은 스토리에 몰입감 있게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수위가 높은 작품은 아니지만 지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지엘은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다는 이 작품, 팀 가지의 GL 웹툰 What Does the Fox Say? 입니다. 줄여서 WDFS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람 홀리는 매력이 넘치는 여자 3명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섹시한 오피스 로맨스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흑발의 워커홀릭 팀장 성수민, 수민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연인, 현재는 애매한 사이인 사장 백세주, 복잡하고 섹시한 두 사람 관계에 갑자기 끼어든 신입사원 주성지, 회사 안에서 3명의 관계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매력적인 작화에다 스토리 흐름까지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가님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 여주인공 컷 잡힐 때 옆에 있는 남자 직원들이 너무 못생겨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게 못생기게 그리신 건지 아니면 못생겨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섹시하고 귀엽고 멋있고 다 해버리는 이 여자 3명이 나오는 작품은 인물들의 캐릭터와 스타일, 애티튜드 하나하나 세심하게 세팅된 것이 인상적이고요. 이 덕분에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더욱 각각의 인물에 애정을 갖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엘이 참 세련되고 섹시하게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작품이고요. 스토리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백세주 아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세주가 매력적이면서 좀 짠하고 마음이 가는 캐릭터랄까? 그리고 저는 세주가 참 부러운 게 그 찌찌가 찌찌 크기가 실합니까 작가님? 그 몸에 나올 수 있는 찌찌 크기인가요? 개인적으로 한 번에 완결까지 쫙 이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팀 가지의 다른 작품 애완의 미학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작품 역시 가볍게 보시기 좋은 작품이라 추천드릴게요. 다음 순서는요, 조금 색다른 이것과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 따숨 작가님의 말랑한 그이입니다. 대체 저 여인네가 타고 다니는 푹신 촉촉한 것이 뭐란 말입니까? 처음에 레진 코믹스 추천에 떴는데 뭔지도 모르고 눌러봤다가 제 인생 처음으로 촉수물에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레진 코믹스 책임져라. 정체불명의 귀여운 촉수를 우연히 구해주게 되면서 남자에게 인기가 지지리도 없는 여주인공 하은이 촉수씨의 특별한 보은을 받게 되는데요. 그 특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몽글몽글 만져보고 싶게 생긴 저 쿠션 같은 건 말도 하고요.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인간화가 되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여주인공이 처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쫀득한 왕자님? 인간화가 된 모습도 귀엽고 되게 잘생겼어요. 솔직히 이게 중요하다 그쵸? 덩어리랑만 연애를 할 순 없잖아. 촉수씨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찌찌 사이즈까지 덤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여주인공이 굉장히 귀엽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촉수씨는 자유자재로 형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금신에서 엄청난 멀티태스킹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자세로 운동도 할 수 있고 손도 여러 개, 기둥도 여러 개 생각보다 정말 귀엽고 웃으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특이한 장르를 접해보고 싶었다면 거부감 없이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가끔 얘를 보면 제 집에 있는 꾸금 토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도 그렇고 진짜 비슷하게 생겨서 기억에 남는 웹툰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작품은 모두 BL입니다, 여러분. 작화와 스토리, 작품성을 진지하게 보다가 고르고 골라서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헛소리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BL은 장목단 작가의 장편 BL 소설을 웹툰화한 작품 그림 잭스 작가님의 Walk on Water입니다. 줄여서 와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2019년 니디북스 BL 대상, 작가 대상을 수상한 웹소설 원작으로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대 장르 BL 웹툰입니다. 빚이 많은 남자 주인공 에드 텔벗이 우연히 아마추어 빨간 비디오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CEO 글렌 맥킨을 만나게 되고요. 그와 엮이게 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빨간 비디오 업계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기도 하고 수위는 높지만 그만큼 스토리의 개연성이 높고 감정 묘사가 탁월한 작품입니다. 특히 업계의 거물인 글렌은 다른 것도 거물 만화를 보다 보면 뉴욕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선이 굵직굵직하고 서양적인 작화 또한 스토리를 즐기는 포인트가 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요, 사실 제가 이걸 마지막에 둬야 하나 앞에 둬야 하나 한 이틀 동안 고민했거든요. 1화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저의 최애 웹툰 반열에 오른 작품입니다. BL 웹툰 신작 블라인드 플레이를 소개합니다. 글 YD, 작화는 라익 작가님이 맡아주셨고요. 본격 고수위 BL 계략 미친 텐션 소름 스릴러. 안마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인공 아이는 수익을 위해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유명 추리소설 작가인 일모의 집에 발을 들이게 되고 그곳에서 싸늘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제가 느낄 때 이 작품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건 주인공 아인도 굉장히 야무지고 좀 지능적인 성격으로 나옵니다. 다른 작품에 가면 계량남이 될 수 있는 아인인데 하지만 이런 주인공도 벌벌 떨게 만드는 압도적인 포스, 저는 영화 관상에서 배우 이정재님이 등장하실 때 그 포스, 그 숨막힘을 저는 느꼈습니다. 작화는 뭐 말이 필요 없고요. 미쳐 벌임, 너무 섹시해. 이 작품은 섹텐도 엄청나지만 살인이라는 소재가 입혀지면서 더더욱 엄청난 플롯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한화 한화를 아끼면서 보고 싶지만 연재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만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연재작에 끌어들이는 건 정말 나쁜 짓이지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함께 고통받아봐요. 함께해요 우리. BL도 좋아하는데 스릴러도 좋아한다?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웹툰이고요. 저는 조만간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뜰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마지막 작품은 이거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봐야 할 꾸금 BL 웹툰이 남아있지 않느냐? KBL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레전드 작품 변덕 작가님의 야화첩입니다. BL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야화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나니 양반집 도령 윤승호가 남색 춘화집을 그리는 춘화가 백나겸을 찾아내어 자신의 사생활을 춘화로 그릴 것을 요구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백나겸이 춘화를 그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는데요. 윤승호가 계속해서 그를 꼬여내면서 어쩔 수 없이 춘하를 그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거나 이용하려는 인물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와, 작화가 뭐 거의 박물관에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대손손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서버에 영원히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꾸금씨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표정이나 인체 묘사가 정말 예쁜 작품이에요. 윤승호의 그 빨간 눈동자가 사람의 심장을 후벼파는데요. 뽀시래기 나겸이와 막나니 윤도령의 관계 발전이 차곡차곡 쌓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꾸금씬과 감정의 흐름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자꾸 윤도령이 나겸이를 울려가지고 왜 애를 자꾸 이렇게 울리나 이 못된 양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겸이가 저에게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 알 수 없는 쾌감이 느껴지는 거야. 야화첩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원래 변태였다고요? 오케이 알았누. 짜잔! 이렇게 해서 색다른 작품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꾸금 웹툰 웹소설 추천 2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향까지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